안녕하세요. 요리 유튜버 보리언니예요. 곧 다가오는 정월 배부름을 맞이해 고사리 나물볶음 레시피를 준비해봤어요. 고사리는 고사리 특유의 비린맛이 나는데요. 비린맛을 없애는 게 고사리 나물의 핵심 포인트겠죠? 먼저 미지근한 물에 2시간가량 고사리를 불려주었어요. 시중에 보면 불린 고사리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저는 마른 고사리, 건 고사리를 미지근한 물에 2시간가량 불려주었답니다. 2시간가량 불린 고사리의 모습이에요. 비린내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찬물에 2-3번가량 깨끗이 세척을 해주세요. 물기를 빼주신 고사리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저는 이렇게 반만 잘라줄게요. 고사리 나물볶음에 들어갈 대파 2분의 1도 송송 썰어 준비해줄게요.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 달궈지면 식용유 2큰술을 넣어주세요. 고사리 특유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마늘 1큰술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마늘 기름을 내어주시면 고사리의 비린맛을 잡아주게 됩니다. 마늘이 노릇하게 익어갈 때쯤에 아까 미리 썰어주신 대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뺀 고사리를 넣어주세요. 국간장 1큰술을 넣어주세요.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 참치액도 1큰술을 넣어주세요.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졸여주듯이 볶아주세요. 물이 졸아들 때쯤 물 반컵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시면 더욱 촉촉하고 부드러운 고사리 나물볶음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고사리의 수분이 다 날아갈 때쯤 들기름 1큰술을 넣어주세요. 고소한 맛을 더욱 내주기 위해 깨소금은 갈아서 1큰술을 넣어주세요. 짜잔! 맛있는 고사리 볶음이 완성되었어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고사리 볶음. 깨소금을 솔솔 뿌려주면 완성!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고사리 나물볶음과 함께 즐거운 정월 대부름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